안녕하세요. 리쥬쌤입니다. 우리가 오늘 만들어 볼 학교 인싸템은 바로 학기 초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네임 스티커입니다. 오늘은 네 가지 버전으로 준비해 봤는데요. 첫 번째는 집에 있는 준비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버전. 두 번째, 세 번째는 간단하긴 하지만 별도의 준비물이 필요한 버전. 그리고 네 번째는 기계로 뽑아 쓰는 네임 스티커인데요. 자, 바로 시작할까요? 제일 먼저 할 작업은 원하는 모양과 글씨체로 도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. 그런데 만들기가 좀 귀찮다 하시는 분은 구독 누르시고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발송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집에 있는 준비물로 만들 수 있는 투명 네임 스티커는 바로 박스 테이프를 이용한 만들기입니다. 준비물은요, 박스 테이프, 가위, 프린터한 도안. 네, 이게 다입니다. 먼저 박스 테이프를 인쇄한 도안 위에 붙여주세요. 잘 붙을 수 있도록 지우개로 쓱싹쓱싹 밀어줍니다. 그 다음에 도안을 잘라주세요. 잘 자른 도안을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불려. 불린 후에 종이를 손가락으로 밀어보세요. 쑥쑥 잘 밀립니다. 휴지로 접착면 반대면의 물기를 잘 닦아주시고요. 일정 시간 말려주세요. 그러면 테이프의 접착면이 되살아나요. 이것을 원하는 곳에 붙이면 끝! 두 번째, 만들면 깔끔하지만 약간의 준비물이 필요한 버전은 바로 이 투명 라벨지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. 구입하실 때는 여러분 프린터가 잉크젯인지 레이저인지 확인해보고 구입해주세요. 자, 네임 스티커 도안을 이번에는 이 투명 라벨지에 인쇄해주세요. 인쇄되는 면이 어딘지 살펴보시고 짜잔! 요 인쇄된 스티커를 오려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붙이면 두 번째 네임 스티커 완성! 세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 만들어 본 펭수 인스를 만들 때 활용한 라벨지와 손 코팅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하얀 라벨지 위에 네임 스티커 도안을 인쇄하고 그 위에 손 코팅지를 붙여주세요. 이번에도 원하는 네임 스티커를 오려서 붙이고 싶은 곳에 붙이면 완성!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네임 스티커 기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원하는 모양 선택, 이름 입력, 글씨체 선택, 그리고 1,000원 투입하면 뾰로록 네임 스티커가 나와요. 완성된 네 종류의 네임 스티커를 텀블러와 교과서에 각각 하나씩 붙여볼게요.
여러분은 몇 번째 버전의 네임 스티커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? 그럼 네 가지 버전의 네임 스티커의 장단점을 각각 살펴볼게요. 첫 번째, 박스 테이프 스티커. 장점은 재료 구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점이에요. 아마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단점은 다른 방법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점, 그리고 좀 잘 떼어진다는 점인 것 같아요. 두 번째, 투명 라벨지 스티커. 장점은요, 굉장히 깔끔하고 만들기가 쉽다는 점이에요. 그런데 단점은 물에 잘 번진다는 점. 그리고 투명 라벨지라는 재료를 별도로 구해야 한다는 점이에요. 하지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깔끔하고 또 만드는 과정이 매우 쉽기 때문에 다꾸 만들기용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세 번째, 라벨지와 손 코팅지를 이용한 방법. 장점은 역시나 만들기 쉽다, 그리고 깔끔하다 라는 점이고요. 단점은 투명 네임 스티커가 아니라는 점, 그리고 뒷면에 흰 종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붙였다가 떼어낼 때에 흰 면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자, 네 번째, 기계로 뽑은 스티커예요. 장점은 기계로 뽑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점이고요. 단점은 내가 원하는 모양이나 글씨체, 크기를 지정할 수가 없다는 점, 그리고 기계가 내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. 이 점은 굉장히 큰 단점인 것 같아요. 주변에 이런 기계가 없다면 스티커를 뽑을 수가 없겠죠. 오늘 만든 네임 스티커는 네임 스티커 용도뿐만이 아니라 욕실용, 냉장고용 라벨지, 그리고 다꾸, 다이어리 꾸미기에도 응용할 수 있어요. 앞으로 새학기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만든 네임 스티커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!